우크라이나까지 직접 가서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스탠스를 취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권좌에서 내려오는 그 알량한 권좌도 좀 재밌는데요. 그런 상황이 어제 벌어졌고 지금 징계를 당해서 다음 총선에 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물론 아마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멈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뒤에 누가 있다 이렇게 과시를 할 텐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준석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이 아마겟돈 상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단 첫 걸음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로 잘못된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우리의 적은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규명 자체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일단 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심각한 파워게임. 이해찬을 다루게 된 것은 4.15 부정선거의 제1 책임, 물론 대통령이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자체에 집중해서 봤을 때는 제1 책임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있다 이렇게 지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찬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해찬 해고록 앞부분을 가지고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서 있는 지평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운동권 무대에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데뷔한 지가 50년이 넘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70밖에 안 됐군. 데뷔 50년. 이해찬의 운동권 세계의 데뷔 50년이라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운동권 무대에 어떻게 데뷔했는지 오늘은 그 상황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박정희 반대 운동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을 전복시키는데 전략가로, 소위 말하는 배후 조종자로 활약을 했다. 이런 설명이 회고록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권토종례를 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대로 가면은 차기 대통령이 될 정도로 이제 강력한 주자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은 운동권 카르텔에 저항한다. 이것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소위 말하는 386 세대에 저항한다. 89학번, 90학번 이렇게 되면 이제 너네들은 찌끄레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새로운 세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탈운동권 세대. 진정한 카르텔은 바로 이들이다. 지금 이런 멘트를 강력하게 날리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다음 세대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가치에 대해 아마겟돈 속에서 우리가 이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레니티, 정갈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해찬 해고록의 어떤 중대한 오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키워드를 좀 다시 해설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저는 굉장히 독특한 인생을 살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시골 출신으로서 대학에 1989년에 입학했을 때는 이미 너무나 운동권들이 득세를 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운동권 득세한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이 마치 장악을 한것 같은 대학 캠퍼스를 굉장히 고독하게 사색을 하면서 보냈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 세대와 척을 지는 낯선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내 세대와 내 동기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때부터 마치 경기장의 아웃사이드처럼 깍두기처럼 끼어 있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런 이제 야구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구 경기가 있으면 저는 이 중에서 여기 전광판을 관리하거나 뭐 아니면 이 전광판 서버를 관리하고, 그래서 이 관중석에도 있지 않고 이 경기장에도 있지 않은 저 지하실 어딘가에서 경기가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서버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좀 즐기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는 서버뿐만 아니라 경기장 주변에 뭐 테러리스트나 아니면 뭔가 흉악한 적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제 인생이 이 세상에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중석에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이념 전쟁 그러면은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죠.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가 있어요. 이 관중석에 있는 분들은 나는 레프트야, 나는 라이트야, 이렇게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응원을 할 때, 나는 레프트야, 난 좌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신적인 자유, 반부패,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 민주주의, 민주화 이런 것을 지향한다. 그리고 라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 시장의 자유도 중요하지. 세금을 가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은 언제 누가 돈을 벌겠나. 말하자면 산업화, 우리한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경제적인 자유가 중요하다. 먹고 살아야 된다. 물론 부패는 안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익을 가져가야 된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이익이 돌아가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레프트와 라이트가 상당히 건강하게 진전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좌와 우가 치우치지 말고 서로 협업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난 70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달성된 유일한 나라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전혀 못 보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혀 못 보는 것. 소위 민주화, 레프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을 마치 부패한 세력처럼, 이기적인 세력처럼 몰아붙이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바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관중석만 있고 야구장 안에만 살면은 주변에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주변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이 이 경기장을 돌면서 경기를 못하게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야구 경기장을 깨겠다, 부수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적이잖아요. 그건 적이죠. 우리가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풍요롭게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레프트, 라이트, 공정하게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 바깥에 있는 우리의 이 경기장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배제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소위 말하는 이 레프트 민주화 세력이 바깥에 있는 이 적들, 자신들의 동지로 여기고 있고, 이 바깥에 있는 애니미들도 민주화 세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지금 이해찬 해고록은 마치 라이트, 우파를 깨부셔서 승리를 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룬 민주화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전에 만들었던 돌베개라는 출판사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해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경기장을 깨려고 하는 이 테러리스트, 에니미, 적들하고 한국의 소위 좌파가 한통속이 돼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에니미하고 레프트가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되고요. 라이트, 이 우파 세력은 사실은 경제 발전만 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밖에 있는 에니미 세력하고 이 레프트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이 문제를 또 같이 해결을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바깥에 있는 이 적들과 적극적으로 싸운 것은 한국의 우파라는 거죠. 전혀 민주화 세력이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해찬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식의 확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될,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좁은 야구장 안에서만 계속 봤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이 에니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시야를 넓혀서 야구장 안에서 바깥으로 벗어나서요, 넓은 데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이제 이 애니미를 통해서 보자는 거죠. 이해찬 해고록 독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좌익 세력, 좌파 세력이 아니라요. 좌익 세력들은 운동을 조직적으로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외부에 자신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몇 가지 장치를 고안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깊이 들어있는 지하 세력 언더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주사파 조직을 이해하려면 이 세 개를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불법 조직, 제일 밑에 숨어있는 조직이 있어요. 인종민주혁명당 같은 그런 드러나지 않는 완전히 불법 조직이고, 그 끝에 가면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범 운동권들이 반합법이라고 해서 반 정도는 합법인 형태, 말하자면 우리나라 헌법이 허용하는 사상의 자유나 아니면 결사의 자유나 이런 틀 안에서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는 불법적인 일도 하지만 반합법적인 비등록 시민단체 형태든 종교단체 형태든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형태 속에서 만들어지는 전대협 같은 그런 반합법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등록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나 공식적인 싱크탱크나 세금을 내는 그런데, 그런 합법적인 이런 조직이 있고, 대학의 교수들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합법, 반합법, 합법이 오케스트라처럼 같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조직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불법 조직, 비합법 조직은 철저하게 언더그라운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 이유도 그렇고, 그다음 존재 방식,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고 인식을 하거든요.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그래서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회가 정당 형태로 결국은
통합진보당 형태로 등장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도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물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의 좌파 세력, 이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 헌법 틀 속에서 긍정이 되는 좌파, 그들이 무엇을 싫어했느냐, 무엇을 저항했는가 할 때, 부패, 심각한 노동 착취, 군사적인 권위주의, 다 문제 제기를 했죠. 불가피하게 권위주의가 필요했다라고 인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절대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우리가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를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언더그라운드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세미 반합법, 세미 언더그라운드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세미 언더그라운드. 엄격하게 말해서 이것은 정말로 악한 김일성 지하 조직이야라고 할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쳐 있는 어려운 시대에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했던, 그래서 긍정할 만한 것이 있는 언더 중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이 가능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저희가 이제 찾아가야 되거든요. 통역당은 북한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에 만든 남조선 혁명을 위한 북한 지하당이죠. 이 사람들은 다 북한에 가서 훈련을 받고, 신영복은 북한까지는 안 갔지만은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이런 사람들은 김일성이 아예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던 사람들이고, 결국은 그 이후로 사형도 당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당이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의 혁명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한국 혁명의 전위당인 만큼, 당원과 각계의 애국 민중을 하나의 혁명 전선으로 결속해야 할 것이라는 정치 활동의 목표로부터 출발해 우리 당 기간지를 혁명 전선이라고 하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힘 있는 정치 선전 수단으로 보다 많은 김일성 주의자들 육성하고, 각계각층 애국 민중을 하나의 혁명 전선, 통일혁명의 깃발 아래 강구하게 결집시키도록 합시다. 이 통일혁명당에 관련된 인물이 대표적으로 신영복, 한명숙과 그의 남편 박성준. 지금 최근에도 통일혁명단 출신들이 문재인 정권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출세를 하는 그런 거 여러분 다 보셨어요. 통일혁명당 금그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전향을 했을까요? 가능성이 없죠. 통일혁명당은 아예 김일성주의를 1960년대에 표방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언더그라운드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다고 해서 사형까지 시키나. 1950년에 북한에서 도발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전면전이었고 국제전이었어요. 우리가 전쟁을 경험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서독은 간첩을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독과 동독은 지리적으로나 국력으로나 너무나 크게 차이 났습니다. 4분의 3과 4분의 1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동독은 기본적으로 영토적으로 너무 작은 땅이었고, 동독은 상대적으로 사회주의 어떤 나라보다 자유로운 나라에 속했습니다. 슈타지도 있고 억압이 있었지만, 권위주의가 있었지만,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1970년대보다 오히려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남과 북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아시아 공산주의, 특히 북한 공산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인류 역사에서 존재했던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있었던 곳입니다. 김일성 주의자들이 대한민국도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그건 삶과 죽음의 게임이죠. 통일혁명당이 아무리 김일성주의를 표방했다 해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심하다. 그것은 박정희의 용공 조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